눈만 봐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서. 오, 저는 25년을 사는 남편하고도 눈으로 대화를 못 하는데. 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유명한 이제 경제학자인데 대부분의 국가의 발전 정도를 나눌 때 GNP나 뭐 GDP 이런 이야기들을 쓰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으로 만들어내서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갈 때는 공업이 참 중요하다. 근데 중진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는 농업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농업의 미래 주역들과 함께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시 5대 작물 중에 하나인 배를 키우고 있는 32살 천민승이라고 합니다. 저희 농장은 한 60년 된 수령이 된 나무에서 배를 키우고 있고요. 일반 관행적인 화학 제품이나 영양제 같은 것도 최대한 안 주려고 노력하고 직접 영양제 같은 종류도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농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 밑에서 한우 사육을 하고 있는 김혜영입니다. 폐사율 없이 그다음에 이제 동물이 좀 최소한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키우는 그런 축산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온 가족이 다 함께 대추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업인 이정민입니다. 뒤에 보시는 게 저희 대추나무 밭입니다. 저게 나중에 수확이 됐을 때는 정말 달고 맛있는 대추니까요. 기회 되시면 한번 여기 저희 카페도 농장도 찾아와서 구경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규모로 5마리 키우고 있는 김은채라고 합니다. 저희 집 소는 무럭무럭 자라서 출하할 때까지 건강합니다. 제가 키우니까요. 안녕하세요. 이천주에 대추나무를 키우고 있는 29살 오은식입니다. 저는 안성에서 4,000평 정도 대추나무를 키우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주산지에 비해 대추가 브릭스도 뒤처지지 않고 맛있고 그리고 크기도 크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분의 공통점을 보면 어쨌든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지금 청년이시고 안성에 거주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사이치 회원이시고 네 사실 젊은 나이에 농업을 내 직업으로 가져야겠다 이렇게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아까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하고 있고 또 부모님 밑에서 뭐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어떻게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6년 전 아버지가 대추나무 심으셨을 때만 해도 대추는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용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한 기회에 보은 대추축제를 가서 생대추를 처음 접해봤는데 엄청 달고 맛있더라고요. 거기서 흥미를 느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게 되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를 가졌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밑에서 소를 키우는 걸 봤었고요. 대학교도 농수산대학교를 나와서 졸업 후에 아버지 밑에서 이제 도와주다 보니까 소에 눈만 봐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서 이제 제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5마리도 이제 입식해서 이제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대단하세요. 저는 25년을 사는 남편하고도 눈으로 대화를 못 하는데 소하고 눈으로 다 대화가 되는 우리 김은채 씨 대단합니다. 이정민 씨는 어떻게 농업에 종사하게 됐죠?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된 거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교직 생활을 하셨었는데 이제 정년 퇴직에 맞춰서 이제 정년 후에는 이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면서 계획을 하다가 이제 가족이 같이 이렇게 뒤에 보이는 대추나무 밭을 꾸리면서 대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직장 생활 5년 정도 했고요. 과는 축산과 나오다 보니까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앞으로 10년 뒤 내 모습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이제 부모님처럼 같이 소를 키우는 게 나을까 이제 고민을 좀 한 2년 정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을 해서 청창농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청년 창업농으로 시작해서 지금 2년 차 돼서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민승 씨는 어떻게 배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일단 아버님의 권유가 가장 결정적이었고요. 원래는 집안이 저희 친척분들도 다 배를 키우는 환경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익숙한 환경이기도 했는데 일반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해봐도 어느 중요한 프로젝트나 이런 걸 할 때는 에너지나 열정을 쏟는 방식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반이 있고 내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들어와서 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 하는 거하고 우리가 이렇게 농업에 종사하는 거하고 좋은 점하고 좀 안 좋은 점, 나는 원래 이런 걸 기대하고 농업에 시작을 했는데 아 이건 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달라졌던 거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일 큰 차이점은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하는 시기에 다른 거에 뭐 시간을 쓴다거나 이런 거에 여유가 없고 주말이나 뭐 이런 거 없이 항상 그렇게 일을 하고 정해진 뭐 빨간 날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요일 개념이 있는데 직장 다닐 때는 휴일이 딱 왜 주말을 모르지?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이제 저도 이제 빨간 날 오늘 일요일이었구나 이런 게 조금 생기긴 하는 것 같아요. 달력에 있는 빨간 날이 큰 의미가 네, 없는 의미가 시간이 돼버렸군요. 네. 네. 우리 민승 씨는 어떠신 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주변에 있는 직장인 친구들이나 이런 부분이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하지만 뭐 장점은 그래도 결과물에 대한 만족감이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생산이랑 판매까지 해보다 보니까 제품이 나와서 이제 소비자한테 가서 소비자가 이제 좋은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은 굉장히 뿌듯해하더라고요. 또 수입적인 측면에서도 정해진 월급을 받는 것보다 내가 더 잘 키우면은 더 좋은 가격을 받고 하면은 그게 온전히 나의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내가 땀을 흘린 만큼 보상을 받는 거라 생각하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이제 농업을 해야 되는 분들은 이렇게 좀 자율적인 사람들, 남이 시키는 것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생산부터 판매까지 좀 모든 분야에 좀 소질 있는 분들이 하셔야 또 그걸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겠네요. 우리 은채 씨는 직장 생활을 해보지는 않으셨죠? 네. 대신에 이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소를 도움을 드리면서 키울 때하고 내 소 다섯 마리를 키울 때하고의 좀 느낌이 다를 텐데 어떠세요? 제 소는 이제 거의 다 큰 걸 데려와서 약간 소 반만 주면 되는데 저희 아버지 소는 그 생후 일주일 된 애들부터 이제 출하 시기까지 제가 다 케어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좀 일을 안 하시니까 힘든 것 같아요. 아 이제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점점 소를 놓고 저한테 네. 의지를 하고 계세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건가요? 이제 제 거가 될 수 있나요? 그럼요. 이게 항상 내 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애써서 가꾸시면 되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사실은 사회치 연합회에 대해서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고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지동 노체 막 이렇게 해서 사회치 연합회는 저희는 어저께도 오셨지만 청소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들이 생활 그 주축이 된 청소년 단체도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이에 20살부터 39살까지 만 39살까지 활동하는 영농 사회치라는 그룹이 있고 또 그 이외에 이제 지도자 사회치라는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 과거에는 교과서에서 배워서 사회치에 대한 이념 교육을 들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공동학습부 이런 식으로 농촌 활동에 대한 이제 경험을 쌓게 해줘서 농촌 생활을 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이제 농업 정신이라든가 수양 같은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 영농 사회치 같은 경우는 비농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농업에 대한 정보는 부족해서 그런 정보를 저희끼리 다 같이 만나서 공유하고 좀 더 발전해서 안성 농업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선도 농업인들이 될 수 있게끔 교육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사회치 연합회가 특히 이렇게 이제 젊은 농업인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님들의 좀 도움을 받으니까 다행이지만 아주 부모님도 농업에 없는데 혼자 이렇게 창업하는 농민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뭐 간단하게 은식 씨가 좀 얘기하기도 했지만 우리 사회치 연합회가 이런 청년 농민 농부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각자 다 다른 작물을 하는 농업인들이다 보니까 저가 이제 대출을 하지만 한우에 대해서는 또 전혀 모르는 그런 일반인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똑같기 때문에 또 다른 농업인들이 이제 다른 청년 농업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또 새롭고. 아, 저긴 또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또 뭐 저긴 저런 게 뭐 힘든 부분이 있구나. 서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공감대 형성도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사회치 회원들끼리 좀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방역 그런 봉사활동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농업을 안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안성이라고 하는 곳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업을 시작하기에 어떠신지 좀 이런 것들은 더 시에서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특히 청년 농업인들에게는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이렇게 제안들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성은 아무래도 저희 후계농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의 기반 때문에 이제 이어받은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지만 신규 창농하시는 분들에게는 썩 그렇게 훌륭한 선택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경기 위치가 경기도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땅값이 일단 네. 시작할 수 있는 자본이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자본적인 부분이 가장 큰 제한사항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인재 사업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같이 경력이 짧은 농업인들은 사실 농기계 같은 게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전해서 많이 빌려서 쓰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힘들다 도중에 그래도 임대료 감면 같은 부분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도 시장님께서 저희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실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은식 씨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청년 농업인을 딱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전체 안성에 있는 농민분들한테 조금이나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뭐 택배비 감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농기계도 요즘에 뭐 하나고 잡으면 다 어기더라고요. 웬만한 뭐 비싼 차보다도 더 비싸고 이래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이제 다양한 이제 기계들을 좀 놓고 또 이제 임대료도 좀 떨어뜨리려고 많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안성의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농부들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안성의 농업의 미래가 아주 이분들을 보니까 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다섯 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다섯 분의 계획을 들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안성의 코로나19만큼 시급한 병인 화상병이라는 대 치명적인 병원균이 돌고 있는데 앞으로 그 병에 지지 않고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향후 5개년 정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안성시에서 나는 이런 농축산물을 활용해서 레시피 연구를 해서 우리가 하는 이제 모임을 구성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안성시에 좀 도움이 되는 청년 농업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대추 그리고 대추를 이용해서 만드는 가공품들 그리고 저희 카페에 와서 할 수 있는 체험까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와중이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제한이 되는 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뭐 체험 키트 개발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 농업에 정착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안성시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제가 농업에 정착하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기만 했었지 사실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드린 부분은 없는데 앞으로 농업을 잘 이끌어 나가는 그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청년 농업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 농가들이 경기도에서 공동체 육가공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은채 씨? 네, 맞아요. 그 공동체 사업은 왜 하게 됐죠? 이제 다섯 농가가 이제 힘들다 보니까 그걸 부수의를 이제 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먹는 부위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한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먹을 수 있게끔 이제 저희가 지금 레시피를 이제 연구를 해서 그러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안 먹어봤지만 이렇게 요리 방법을 써서 먹으면 이 부위도 싸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 해서 소비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한우 키우시는 분들은 온통 다 파니까 소득도 올라가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다섯 농가 꼭 성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청년 농부 다섯 명과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아, 그동안 우리는 농사는 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짓는 거 아닌가, 청년들은 싫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논이나 밭이나 아니면 이렇게 축산을 키워서 작물을 키워서 그냥 파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청년들은 더 나아가서 가공도 해서 그리고 레시피도 연구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고 나도 한번 청년 농부에 도전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성 시민 여러분들, 이 다섯 청년 농부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자,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